안녕하세요. 모든 구독자분들이 300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iBelieveTV 최필입니다. 오늘 함께 하실 내용은 4구 경기를 할 때 흔히 일어나는 일인데요. 끌어치기로 공을 좀 모아보려고 하는데 이 힘 조절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. 항상 힘이 넘치죠. 그래서 오늘은 끌어치기를 할 때 힘 조절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채널 고정! 기본적인 끌어치기를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일반적인 힘 조절입니다. 그리고 요령에 의한 힘 조절입니다. 자, 두 가지 힘 조절을 비교해 보셨는데요. 일반적인 힘 조절과 요령에 있는 힘 조절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? 우선 첫 번째로 예비 스트로크를 할 때 브릿지를 살짝 옆으로 옮겨서 지금 필요한 샤파워를 떠올리면서 감각을 끌어올립니다. 그리고 정확한 당점과 일적과의 두께를 조준하고 방금 전에 연습한 샤파워를 기억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요령은 그립을 잡아주는 겁니다. 일반적인 끌어치기에서 끊어치는 샷을 하던 밀어주는 샷을 하던 그립을 잡지는 않는데요. 끊어칠 때 그립을 잡아주게 되면 어느 정도 샷 파워를 제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끌어치기로 공을 모을 수 있는 배치가 뜨게 되면 첫 번째로 일적과의 정확한 두께를 잡아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 일적을 모을 수 있는 힘 조절의 감각을 연습 스윙을 통해서 끌어올려 줍니다. 그리고 정확한 당점으로 임팩트 후에 그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. 이런 연습을 반복해 주시는 거죠. 단쿠션에서의 힘 조절은 조금 더 민감한데요. 단쿠션에서 끌어쳐서 공을 모을 때는 또 다른 요령이 필요합니다. 그립을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쥐고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여 임팩트 후에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아줍니다. 약하게 치는 것에 집중해 아예 끌리지 않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. 그렇다고 이런 거리에서까지 힘 조절이 되는 건 아닙니다. 이 정도 거리에서는 일적구를 두 번 왕복시켜야 되겠죠? 이런 거리에서 힘 조절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네, 이렇게 끌어치기를 할 때 힘 조절 요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셨는데요. 도움이 좀 되셨나요?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공부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득공! 'Cause you